뉴욕 한인 직능단체 협의회가 9일 원례회를 열고 퀸즈 한인회가 준비 중인 12일 설 퍼레이드 행사에 2,000달러의 지원과 함께 최대한 많은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후원할 뜻을 밝혔습니다. 김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 한인 직능단체협의회가 8일 원례회를 열고 이번 주 토요일 플러싱에서 펼쳐지는 설날 퍼레이드 행사를 적극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종식 뉴욕 한인 직능단체협의회 의장은 직능단체협의회에서 2,000달러를 지원키로 결정하고 행사 당일 최대한 많은 회원들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키로 했습니다. 각 직능단체별 활동 보고를 살펴보면 뉴욕 한인 청가협회가 오는 25일 헌츠포인트 청가협회 강당에서 신임 김영현 회장의 취임식을 거행합니다. 뉴욕 한인 봉제협회는 오는 3월 26일 플러싱 대동연 회장에서 협회 30주년 기념식과 함께 봉제장 학생 선발 패션쇼를 개최합니다. 뉴욕 한인 기술협회는 오는 3월 현재 플러싱에 위치해 있는 협회 사무실을 컬리지 포인트로 이전하며 세금 보고 시즌을 맞아 세금 관련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보험재정협회는 3월 24일 대동연회장에서 연례 만찬을 겸한 신입회장 취임식이 열립니다. MK뉴스 김상수입니다.